오늘의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통일된 국가를 가지고 지리적으로도 남북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오랜만에 시오니즘의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지입니다. 성지 가운데도 센터입니다. 주변에 요르단도 성지, 에집트도 성지, 튀르키예 많은 성지가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없으면 다른 나라는 성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마치 태양과 같이 태양을 중심에 있는 모든 위성들이 중심하여 돌듯이 이스라엘은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성경의 66권의 다 배경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그 땅에서 성지 이스라엘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 그리고 사역하신 갈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 기도하신 겟세마네, 승천하신 감람산, 다 성지 역사적으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정확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살이 하나 가지고도 큰 집을 짓고 보존하고 있는데 성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땅이 바로 성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교회의 탄생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율법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약속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세워주신 교회의 창문은 바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충만히 천천만만에 그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이 오늘도 그대로 살아있고, 오늘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비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이면서 오늘의 이 세계를 또 지배하는 힘 있는 민족 아닙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오늘의 세계를 통치하는 능력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 영국을 움직이는 거 유대인, 유럽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 제가 브라질에 갔더니 브라질 경제도 유대인. 오늘 중국이 있지만은 중국이 만약에 유대인이 움직여가지고 빼버리면 중국은 그대로 껍질만 남는 것입니다. 중국도 벌벌 떠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 지배하는 오늘 이 세계, 유대인을 비켜, 미국은 비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비킬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은 강한 민족. 땅은 적지만은 땅만 보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유대인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영적인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족이란 무엇입니까?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 뉴스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하마스, 가자 지구 있는 이스라엘 서해안 그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순간에 수백 명을 납치하고 어린아이, 어른, 여자, 여행객까지 그대로 죽이고 수천 명을 살해하고 한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안 일어날 나라는 이 지상에 하나라도 없습니다. 유대인은 침착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 가자지구 하마스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자지구가 지하 땅굴이 천년을 갈 줄 알았지만은 다 무너졌습니다. 벌써 지금 이스라엘 못 이깁니다. 이 배후에는 이란을 알고 지난주에는 레바논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폭파했어요. 이란이 바로 대통령이 나와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절대로 보복할 것이다. 제가 듣기에는 절대로 보복 못합니다. 보복하면 이란은 끝납니다. 전 아랍이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조용합니다. 인도네시아 아랍입니다. 다 아랍이지만은 조용한 것은 이스라엘과 싸워봐야 못 이깁니다. 전 유엔이 다 달려들고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사정해도 이스라엘은 그 말 안 듣습니다. 왜? 저 말을 듣기 때문에. 저 말이 뭐냐? 저 말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강대국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미미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나라인데 유대인만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영적인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비밀, 물론 성경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성전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절기가 있고 율법이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뒤에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힘의 보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읽어드린 바로 광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를 이기는 모든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치지 않고 어떤 도전에도 응전하고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어떤 전쟁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광야라는 것입니다. 성지를 바로 알려면 광야를 가봐야 하고 광야를 알아야 합니다. 성지는 우리가 거룩한 땅이니까 야 신비롭겠지 하지만은 가보면 다 광야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한심한 땅입니다. 여기 어떻게 이 민족이 살아있고 수천 년 내려오면서 이 땅이 어떻게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를 움직이는 땅이 바로 이 땅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림을 보면서 성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못 가신 분들은 꼭 오늘 이 시간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보시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저 언덕에 산 중턱에 있는 저 건물은 예수님 시험당한 장소에 지금 교회가 있어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전체가 산 저렇게 생겼습니다. 높은 산들이 다 저렇습니다. 그 다음 광야 보여주십시오. 저게 사해 바다가 저게 있고 쓸모없는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라 그래서 뭐 고기 한 마리로 잡는 게 아닙니다. 쓸모없는 땅에 이 그 위에서 내려다본 제가 내려다보고 찍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예. 저기 가기 어렵습니다. 그냥 못 갑니다. 다 특수 제작한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쓸모없는 땅인데 위험하기 그지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뭐가 있으면 생명이 여러분, 광야에는 짐승들 외에는 어떤 생명도 있을 수 없는 저 땅이 바로 이스라엘. 뭐 무슨 적과 꿀이 흐릅니까? 물도 흐르지 않는 메마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광야를 여러분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이 오늘 또 왜 광야가 오늘의 어디와 광야가 연결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선민 제2의 이스라엘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의 백성인데 우리는 광야로 오늘 함께 나아가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광야를 못 쓸 땅입니다. 다른 나라의 광야는 정말 못 씁니다. 버려진 땅이고 쓸모없는 땅입니다. 저주의 땅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광야 때문에 못 산다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입니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그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시온이즘을 통하여 몇천 년 동안 기다리고 준비했던 민족이 이 가나안을 향하여 이 광야의 땅, 이 못 쓸 땅으로 전 유대인들이 오늘 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긴 것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좋으냐? 세계에 있는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 20장 6절에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집을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는 명일동이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은 제가 내가 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도 가나안이 있고 실로암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땅이에요. 이 지상에는 땅 제일 못 쓸 땅이 어떻게 제일 좋은 땅이냐? 광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 알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모든 힘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에 이스라엘의 황금은 이 광산은 바로 이 광야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십시오. 부모가 딸을 가지면 총각들이 보통 그냥 보는 총각이 없습니다. 저거 우리 사위감 혹시 될지 모르니까 다 유심히 봅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두 형제가 있으니까 처녀들마다 내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같이 하찮은 사람도 우리 내가 보는 모든 사람 처녀들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 집회를 가든지 혹시나 자랑도 하고 그렇게 널 찾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임금님이 며느리를 본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나라 결혼을 못합니다.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결혼을 못하고 임금님이 그 며느리를 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하여 가장 좋은 땅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좋은 것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 땅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에 충성하면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의 땅, 거룩한 땅, 신비한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 세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성경의 인물을 능가하는 인물은 없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이 다 광야에서 나옵니다. 오늘 세례 요한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제사장의 아들은 원래 금으로 완전 금으로 된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 버리고 광야에 가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지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먼저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인물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잠에서 깨우고 메시아 준비에 온 민족이 일어나도록 모든 일을 준비한 지도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었다고 했습니다. 메뚜기만 잡아먹겠습니까? 토끼도 잡아먹었을 것이고 뱀도 잡아먹었을 것이고 방울뱀 7.4 예? 별의별 뱀들, 나는 뱀들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더위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40도에서 평균 50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사자가 이글거리고 곰 이리 모든 맹수들이 이글거리는 곳을 그는 광야에 적응했습니다. 가시덩어리입니다. 수많은 가시에 부딪죠. 가시 아니고는 없습니다. 전부 다 발바닥에서부터 모두 가시를 밟으면서 찔리고 바위에 부딪히고 광야에 살았습니다. 세례한 뿐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온 분이 이스라엘을 잠에서 깨우고 온 이스라엘의 400년 만에 지도자는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메시아를 맞이하는 메시아의 창문을 활짝 열게 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어디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님이 이끌었습니다. 사역을 못하시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먼저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게 하시고 40일 동안 마귀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별의별 유혹을 다하고 별의별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마귀에게 끌려 저 산에 그 여러분 광야 여리고입니다. 저기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 기간 굉장히 깁니다. 수십 킬로를 끌고 다니면서 사탄은 예수님과 엄청난 영적 싸움을 그곳에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마귀와 싸움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싸웠어요. 주무시지 않고 싸웠어요. 저도 분명히 경험했어요. 마귀와 싸움은 1, 2년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움만 집중적으로 몇 년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다윗, 모세 다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와 싸워서 이겼고 엘리야는 아합과 싸워 이겼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니엘 모두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예수님도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역 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11년 있었어요. 저희들은 봅니다. 목사님 주의 종 광야는 몇 년 있었어?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만 계신 곳에서 너 몇 년 지났느냐 말이야. 광야를 거쳐야 야성이 생깁니다. 광야를 거쳐야 손발이 광야를 거친 손발이어야 되고 메시지가 광야를 거친 메시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가 광야를 거친 사람이 이 세상은 광야가 아니고 지상의 낙원 같지만은 알고 보면 이 세상은
더 비참한 잔인한 광야가 오늘의 세상인 것입니다. 강남이 유흥가가 기가 막히게 좋은 곳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게 광야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강남에 가서 강남을 구원할 사람은 광야를 다녀온 사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시험 당해봐야 합니다. 사탄이 한 가지만 시험합니까? 가지가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가지가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다 막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보다 더 위대한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십자가로 무장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승리하려면 광야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죄악 세상을 누가 바로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의 가정을, 누가 이 사회를, 누가 이 병든 우리 몸과 마음, 버림받은 이 부패해가고 썩어져가는 이 사회를 건질 사람이 누구냐? 광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왕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것은 광야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아 너는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내가 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가는 걸 알면 사울이 죽일 텐데요. 아니다, 제사 지낸다 그러고 가라 그랬어요. 예배 신방하는 식으로 가라. 그렇게 말. 하나님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갔습니다. 갔더니 반갑게 맞이합니다. 한 목사님이니까, 아이고 원로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당신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기름 부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울 분이 있다고 하는데 좀 저에게 오게 해주세요. 아들이 몇이십니까? 8형제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많으시군요. 보니까 맏아들은 별이 몇 개입니다. 아, 대단한 장관 출신이, 다 장군이, 첫째, 둘째, 셋째 다 보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다 순서가 맛부터 순서하고 막내는 그냥 나중에 형 입었던 거 입혀주고 그냥 다 끝은 별로입니다. 다윗은 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냐는 거예요. 얘밖에 없습니까? 이분들밖에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저 둘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데려오세요. 어린 소년입니다. 광야에서 왔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그러죠? 다윗이 딱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그래서 원어의 저 학자들은 머리가 붉고 눈은 아주 생명 있는 눈. 광야는 눈이 밝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밤에도 다 동물들을 다 보고 사자가 오는 걸 다 보고 소리를 다 들어야 되고, 광야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는지, 주의 종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할 수 있습니다. 감동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준비한 왕이어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너는 야훼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어다 하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다윗왕의 출발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일체 불평불만하지 않고 시험을 다 이기고
나라가 다 엉망진창으로 다 폐허가 되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나라가 끝장나버린 나라를 오늘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까지 오는 모든 뿌리는 이 다윗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늘 조금 전에 광야 보여드리듯이 혹시 이스라엘을 가시면 광야로 들어가 보면 여자아이들도 6살, 7살 난 애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혼자 걸어가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우리는 양을 먹이고 그날 저녁에는 아침에 갔다 저녁에 들어오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면 석 달, 넉 달을 집에 못 옵니다. 그래서 양과 함께 풀이는 풀이 광야에 풀이 없기 때문에 종일 먹어봐야 얼마 못 먹으니까 풀 있는 곳으로 늘 옮기고 옮기다 보면 집에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집에 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늘 들에서 자고 그래서 사망이 엄침한 사울이 그래서 못 찾아내는 거예요. 바위 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백 천입니다. 들어가면 몰라요. 저녁이 되면 거 가서 자고 나와서 양과 함께 같이 지나는 이 다윗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출김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윗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광야를 거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의 시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시편 3편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광야에서 사자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정치할 때 사자, 여러분 산에 있는 사자가 안 무섭습니다. 진짜 사람이 사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가 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많은 적들을 주변에는 그 많은 자연의 어려움을 이기듯이 그는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냐?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양을 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다고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다윗도 솔로몬 다 광야에서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광야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그래서 교회는 오늘의 광야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광야다. 교회는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교회는 성지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학교 갔다 오면 강단 청소를 조금 안 돼 하는데 내가 잊혀지지 않아요. 항상 두 다리는 뒤로 들고 무릎만 꿇고 무릎으로 걸레질을 했어요. 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교회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미안하지만은 어떤 세계적인 지도자가 와도 신 신고 못 올라오게 합니다. 어느 목사 유럽에는 대학 총장들 오시고 지난 몇 번 몇 주 전에도 대통령 오셨지만은 신 신고는 못 올라오게 합니다. 누구든지 왜? 나는 교회를 거룩하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지요 광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미란 말은 프롬이에요. 어디로 붙어요? 디바르는 말씀하다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에요. 다른 우리가 세상의 일을 끝내고 광야로 가는 것은 모든 사역을 끝내고 광야로 가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리 다 안 듣고 다른 길 다 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교회를 다녀오는 분들은 방황하지 않은,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길이 없어가지고 낙심하고 문제가 커가지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적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해서 미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광야를 거친 분들은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대적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생한다고 광야가 아닙니다, 감옥을 10번 갔던 고생 많이 하죠.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녀서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광야에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로 광야 가는 사람 많습니다. 높은 히말리아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민족이라고 했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 죄악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곳, 바로 광야가 오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만 광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르단도 많이 있고, 이집트는 90% 사막입니다. 사실 더 하지만은 인물 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란도 가보니까 정말 광야가 많더라고요. 더 많아요. 유대인들보다 더 많아요. 몇 시간 가도 광야야. 그래도 인물 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인물 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만 오늘 모든 분야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은 기도의 광야, 믿음의 광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광야를 경험한 분들은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은 반드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건져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광야, 고향에 가서 어떻게 내가 지나는지, 내 취미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고향으로 한번 가십시다. 이것은 저의 지역은 미꾸라지 피라미밖에 없는 우리 마을에 저수지를 막았어요. YS 대통령 때 제가 국가조찬기도회 설교를 하면서 내가 말했어요. 우리 마을 못 하나 막아주세요. 그래서 길이 열려가지고 저수지를 막았는데, 1년에 두세 번씩 홍수가 나면 이 물이 넘쳐서 저수지 안에 있는 큰 고기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그걸 잡는 거예요. 메기도 잡고 저 잉어, 큰 잉어도 잡고. 그 다음 작년 보여요. 제가 고기를 잘 잡습니다. 어려서부터 고기 잘 잡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가 고기가 나를 못 이깁니다. 다 잡아줍니다.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잡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만 조사 잘해. 바로 이번 주 단대로 가. 눈 벌지 말고. 야, 다 있다. 아이고. 통을 쳐봐야겠다.
1년에 몇 번씩 반드시 갑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저게 참 좋습니다.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광야를 거친 사람은 화려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수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보면 약하게 되고 옷 없는 사람에게 옷 입혀주고 싶고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쳐야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그래서 미국에는요 자녀들 절대로 재벌이라고 자녀들 편안하게 좋은 옷 입혀서 궁궐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지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훈련시킵니다. 봉사시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똑똑하게 광야의 아들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된다는 식으로 한국 교회가 가면 교회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야성이 있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봄이 되어서 모두 휴가를 많이 가시고 금년 여름에도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기도원으로 가십시오. 야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이 죄, 그래서 유대인은 우울증이 없고요 자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 1호 우울증 500만 말이 됩니까? 다 광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정이 왜 한순간 무너집니까? 가정같이 귀한 게 없는데 생명을 못 지켜야 되는데. 제가 가정에 대한 사진 하나 또 보여드려요.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제가 목회하면서 바로 이 미사리에서 1980년까지 목회하면서 명성교회 개척할 때 바로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앞에 앉고 아이들 집사람 뒤에 앉고 앞에 하나 앉는 거 만들어서 앉히고 내가 하나 얻고 저희 집사람 하나 얻고 저렇게 늘 다녔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는 늦게 타십시오. 자전거부터 먼저 배우십시오. 야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복받아도 우리 교회 대통령 나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통령인데 예수님이 대통령인데 우리 교인이 거기에 흥청거리고 놀아나는 교인이 있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재벌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재벌이 오면 안 됩니다. 소벌이 오면 괜찮은데 재벌. 하나님 잘 믿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같이 기업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많지 않고 기업을 해도 당장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한 기업이 현대까지 제치면서 세계적인 기업 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우리 장면들도 그 이름이 뭐 넥슨인가 그 보십시오. 개인 재산만 그 포브스에 올린 거 보니까 133억 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50 조금 넘겨가지고 그렇게 그만 그래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광야가 없는 재산, 광야가 없는 권력, 광야가 없는 가정. 우리 안에, 우리는 광야가 내 안에 있기. 광야가 있다는 말은 성도의 광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겸손하게 돼 있고 절제하게 돼 있고 섬기게 돼 있고 참게 돼 있고 나라와 민족과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느부갓네살 앞에 딱 나서는 거 보십시오. 불법불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 보십시오. 오늘 세례 요한 이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광야의 사람이 되어야 광야도 다스리고 광야를 변화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